화물장 선발 전목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가캔바이오 준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리가캔바이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해까지 계속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또한 동사가 라이센스 아웃 체결한 일부 물질이 2025년부터는 상업화 가능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점증하고 있는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ABC 쪽에 가장 특화된 그 플랫폼 기술 업체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일본의 다이치 산교 이후로 두 번째로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ADC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그 ADC 플랫폼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온의 인수합병된 이후에 어떤 자금적인 이슈 없이 자체적으로 꾸준하게 인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치 산교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 ADC 업체로서 그 도약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말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그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29,900원이거든요. 지금쯤 뭐 매수 타이밍을 지금쯤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좋지만 너무 비싸서 접근하시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주가 위치인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글로벌 그 ADC 쪽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그 반영을 한다면은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주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20만 원, 지금보다 한 7만 원 정도 상단을 좀 보고 계시네요. 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